저기요, 뭐 하세요? 엠넷이라고 빨리. 아, 왜 나도 보고 싶은 거 있다고. 보고 있었잖아, 엠넷이라고요. 아, 나 오빠 봤잖아, 오래 봤자. 아, 싫다고. 시니버스는 무슨 마을버스나 타세요. 아, 뭐 하냐고, 틀라고. 아, 시끄러워. KBS 틀어봐, KBS. 이것 봐, KBS 틀어, KBS 볼게요. 신흥 만점자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하필 이런 게 아니야, 불편하게. 아. 신흥 만점 비법이 뭔가요? 신흥 만점 비법이요? 별거 없어요. 학원보다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에 집중을 했고요. 하루에 잠은 10시간 이상씩 잤고요. 그냥 예습 복습만 했는데 전국 1등을 했답니다. 어우, 부럽다. 우리 집엔 언제 1등 나와보니? 아, 나도 들어가서 공부해야겠다. 이번에 10등 안에 들어야지. 맞지, 에이미?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지. 어, 들어가서 공부해야겠다. 어, 뒤에서 10등 아니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릴 거예요. 몸무게 올리는 거 아니고? 이녀석이? 1레벨 올리는 거 아니고? 이녀석이? 냄비에 라면물 올리는 거 아니고? 이녀석이? 뭐래, 진짜. 너나 나래.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진짜. 우와, 오, 쉬워. 오, 우와, 오, 물 올랐어. 오, yes, good. 어, 이거야. 쉬워. 오, 쉬워. 오, 역시 게임은 쉬워. 공부는 어려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세상 왔으면 좋겠다, 진짜. 꼴등이 1등인 세상. 그럼 나 진짜 짱인데. 잠이나 자야지. 아! 아. 못하면서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뭐야, 왜 이래? 아, 천하의 장민철이 고민이 생겼다. 뭐야, 학교 왔네? 고민이로다. 뭐야, 장민철, 뭐 고민이야? 아니, 이번 시험에도 올백을 맞아버렸지, 뭐야? 이러면 또 전교 1등 할 게 뻔한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재수없어? 야, 나 24등 했어. 뭐? 우리 반 28명 중에 24등? 그래! 그럼 뒤에서 5등? 나는 이번에도 또 전교 1등 할 각이야. 나는 수업시간 에 선생님 몰래 잠도 자보고 막 물품도 해봤는데 흔적이 안 떨어져. 아우, 고민이다. 뭐야? 재수없어! 그만 좀 해, 진짜. 아, 다음 수업 뭐야? 수학이었나? 자, 조용 조용 조용.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인터뷰 하나 보고 시작할 겁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다들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오케이? 네. 무슨 영상인데요? 자, 지금부터 볼 인터뷰는 수능 빵점 전국 꼴등의 인터뷰다. 전국 꼴등의 인터뷰를 본다고? 아, 그렇게 되지 말라고 보는 건가? 네, 수능 꼴등 비결이 뭔가요? 아, 저기요? 네? 수능 빵점 비결이 뭔가요? 아, 수능 빵점 비결이요? 학원보다는 PC방을 위주로 다녔고요. 수업 시간에는 주로 멍때리기나 몰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요, 받자마자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제가 비행기랑 딱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사실 교과서는 몰폰 하는데, 몰폰 가리는데 이렇게 주로 이용을 했던 일이 빵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나 텔레비 나왔어! 에? 교과서로 종이접기를 했다고? 저렇게 해야 수능 빵점 맞는구나. 대단하다. 뭐야, 왜 다들 박수치고 그래? 뭐야, 이상한데? 야, 뭐가 이상해? 아, 아니, 아니에요. 근데 혼자 꼴쭉꼴쭉. 아, 그냥 있었는데요. 이게 뭐야? 책?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낙서를 내가. 누가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핸드폰, 만화책 이런 거 안 올려놓고 책 올려놓으라 그랬어? 응? 봐봐, 이거. 자, 보자. 국어책을 불모로 또 낙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 그냥 그거는... 자, 모두들 으뜸이한테 박수. 잘 빼려면 불모. 자, 이 수업시간에 열심히 딴짓을 했다는 증거죠. 우와. 다들 이렇게 수업시간에 열심히 딴짓을 하라고. 어? 자, 안에도 보자. 이 남녀가 사진 찍는데 나도 데이트하고 싶다. 데이트 상상을 또 했어요. 또 수업시간에 딴짓을 이렇게. 자, 아내를 봅시다. 센 책이네, 센 책. 박수.
아유. 좋은 일을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다들 보고 배우세요. 오케이? 네. 으뜸이 좋아. 야, 짱이다, 야. 아유, 별거 아닙니다. 책을 낙서했다고 칭찬을 받더니 좋은 세상인데? 여기 살아야겠다. 오, 다들 그, 딴짓 잘 하고 있구만. 몰폰도 잘 하고 있고. 자, 수학책 127쪽.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자,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응, 민철이. 선생님, 정답은 1억입니다, 1억. 아유, 너가 그러니까 전교 1등밖에 못하는 거야, 응? 응, 으뜸이, 이거 답 뭐야? 어? 1억 맞는데? 잠깐만, 혹시. 선생님,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배꼽에서 피가 납니다. 오늘 으뜸이 아주 좋아, 응? 아이, 별거 아닙니다. 아주 잘했어. 으뜸이처럼 이렇게 계속 틀리란 말이야. 그래야 전교 꼴등하지, 어? 너 좀만 더 하면은 성적 더 떨어지겠다. 힘내. 감사합니다. 야, 부럽다. 별거 아니야, 임마. 우와, 공부 못한다고 칭찬받는다니. 진짜 좋은 세상이다, 이야. 아,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자고 있었더니 이제 허리 아프다. 뭐야? 누가 일어나? 아유, 죄송합니다. 몰폰해, 몰폰! 잠 자, 잠! 아,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서 몰폰만 했더니 허리 아프고 눈 아프고 무기력 치는 것 같고 머리도 멍하고. 아, 학교는 왜 나오는 거야? 여튼 뭐야, 뭐해? 네? 빨리 딴짓 안 해! 아, 선생님, 저 이제 허리 아파요. 눈도 아프고. 이제 딴짓 할 게 없어요. 다, 다들 집중! 저기 꼴등 봐봐, 꼴등! 어제 3교시부터 자가지고 지금까지 자고 있네! 잠자느라 집에도 안 가요! 아, 어제부터 자고 있다고! 와, 대단한데? 으뜸이! 저 할 거 없으면 선생님 수업할 때 선생님 몰래 뒤에서 춤이라도 추든지! 선생님 몰래 춤추기? 공부하지 마! 다른 짓 해! 네! 자, 그래서 128페이지를 보면... 그러면은... 100이 100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아,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이것만 지금 3교시지야. 힘들어 죽겠다. 아,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거구나. 아, 집에 가고 싶다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다녀왔습니다. 아,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성취감도 하나도 없고. 아, 앉아서 공부하고 싶기는 처음이다 진짜. 아들. 엄마. 아우, 학교에서도 힘들었는데 집에서 힘드네 이거 진짜. 아, 그만해요. 다 컸어요, 이제. 아,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잘생긴 우리 아들 왔어. 아이,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진짜. 뭐가 닮아요? 아들. 네. 이번에 시험 봤다면서? 평균 몇 점 나왔어? 45점이요. 45점? 죄송해요. 45점이나 맞았어?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평균 점수 올라. 올라야죠. 엄마 소원은 너가 평균 10점 맞는 거야. 10점? 전교생 300명 중에 250등만 좀 해줘봐라. 그럼 엄마가 해달라는 거 싹 다 해줄게요. 꼴등도 안 바랄게. 아니, 그러면 대학교를 어떻게 가요? 대학교? 대학교를 간다고? 전교에서 그 상위권 애들이 막 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데를 간다고? 네, 가요. 5시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나가서 놀아! 나가서 놀라고? 아, 저 그냥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쉴래요. 음악을 듣는다고? 네. 음악 듣지 마! 고약 쌓지 마! 책도 읽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네? 그래, 생각이란 자체를 하지 마! 아니, 그거 나 바보 돼요. 바보 돼! 차라리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되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 진짜 왜 이래, 엄마! 싫어! 나 집 빨리! 나 공부할게!
맞으라고. 너 엄마가 반에서 시트만 해달라고 스트레스 줘서 그러니? 뭐 심었다 벌리고 왜 이래? 안 묶었어? 뭐야, 돌아왔구나. 성적 같은 우수의 세계로. 어떡하니? 엄마가 미안해. 어?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묶고 막 심었다 벌리고. 엄마는 나 틈에 시트만 해 안 들어도 돼. 어?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어? 알겠지? 네. 이러지, 에이미도 안 묶었던데. 얼른 나와서 밥 먹어. 예. 오예, 이제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하고 싶어. 예. 야. 아, 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야, 너도 안 묶었다며. 무슨 이상한 개꿈이야. 막 꼴등이 1등인 세상이었어. 너도? 나도? 나도. 우와, 신기하다. 우와, 야, 얼굴 더 신기하다. 행노잼. 아, 오빠 학교에서 진짜 완전 행노잼이지? 야, 나 학교에서 빵빵 터지거든? 학교에서 공부한 개그였으면 나 진짜 날려 다닌다, 진짜. 빵빵 터진다고? 그래. 그냥 빵을 좋아하겠지. 뭐래. 아, 그래. 아, 10분만 더 자야겠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